안녕하세요. 히어로킷단 제재입니다.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왁킹 튜토리얼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다가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왁킹 베이직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왁킹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했는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거든요, 사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댓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같은 거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오늘 쉬어가는 타임 정했습니다. 왁킹 튜토리얼에 질문들 혹은 좋은 답변들 감사 인사 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남겨주신 게제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몸치가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베이직 클래스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 제가 첫날 그거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발이랑 손이랑 같이 안 돼요. 이거 무슨 IQ 테스트 하는 거냐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정상이고요. 저도 아직도 손이랑 발이랑 같이 하는 거안될 때도 되게 많고요.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건이라는 동작이 요런 동작이었어요. 근데 요런 트월을 같은 경우는, 근데 보시면, 왁킹 튜토리얼의 첫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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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웬 했던 루틴이 있었는데, 그 루틴을 말아서 굴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로로로로 많이 굴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어깨 터치 대신에 굴리셔야 돼요. 굴리셔서 또로로로로로로 하시고, 이 어깨랑 가슴 방향만 상체만 틀어주시면 되거든요. 상체만 여기서 여기로 틀어주면 돼요. 올라갔을 때 틀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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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했을 때 팔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것도 말했어요. 팔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일자로 제일 중요시했던 게왜 그러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돌리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꼿꼿이 세워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 때, 혹은 빨리 감을 때, 그때 잘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터치 대신에 한번 말아서, 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왁킹이 뭔가 하고 신기해서 따라했다가 담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스트레칭 무시하고 나는 만년 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다 나이를 먹고, 다 늙고, 다 아파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무조건 하셔야 되고, 땀을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해도 좋다고 해요. 잘 지켜지진 않아요, 저도 그게. 진짜 집에서 심심할 때 따라하면 재밌네요. 거 봐요. 심심할 때 따라 하시라니까요. 팔 너무 아픈데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부모님들 뒤로 갈수록 따라하지 못하고 춤선만 보게 되는데, 양손 따로 움직일 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손 따로 할 때는 특히 제가 영상에서는 최대한 짧게 보여드려야 돼서 그거를 최대한 간략간략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 연습하실 때는 혼자서 최대한 천천히, 오래오래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팔을 돌리는 방향이 헷갈려요 라고 하셨는데, 팔 돌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오른손 먼저 한번 해보세요. 팔 돌릴 때. 제가 아마 튜토리얼에서도 거의 다 오른손을 먼저 썼거든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서. 최대한 한번 오른손 먼저 돌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에 땀 맞음. 저도 가끔 그래요. 코도 치고 막 얼굴도 치고 목도 할퀴고 막 그래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귀 어깨 할때귀 옆에 안 붙어요. 엄청 뻣뻣한가 봐요.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할 때, 많이 안 붙는다고 해서 고개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고개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최대한,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다 보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다 보면 됩니다.
진짜 쉽고 재밌게 설명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쉽고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뭔가 촤라라라라라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어색하고 삐거덕거려요. 연습하면 나아지는 부분인가요? 제가 팔이 짧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라고 하셨는데, 팔이 짧든 다리가 짧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런 거는 다 상관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몸에서 제일 단점과 장점을 빨리 구분해서 예쁘게 그거를 어떻게 뽐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연습하니 늘어나는 건 한순간 절망. 그래도 거울 보고 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땅 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울 나를 보면서 절망을 하더라도 영상도 꼭 찍고, 저도 옛날에 영상 찍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오그라들어서.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이상하지? 뭐가 달라졌지? 거울 보고 하는 거랑 영상을 찍어놓고 또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한 마리의 오징어가 되었어요. 노력하면 되겠죠? 아침마다 해야지 라고 달아주셨는데, 5개월 전에 달아주셨어요. 아직 아침마다 하고 계시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깨가 아프지 않나요? 저는 뻐근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뭐 하루 이틀까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이제 돌렸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웬만하면 다 괜찮아지시는데, 혹시나 계속 뼈가 아프거나 근육이 이상해졌다고 느끼시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거는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뭔가 잘못 어그러졌거나 아니면은 삐었거나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뻐근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깨 운동하느냐 스트레칭 할 때 하면 괜찮겠죠? 라고 하셨는데, 스트레칭으로 워킹을 하시면 아마 땀을 다 빼실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으로 하시고, 워킹은 워킹 따로 하시고, 운동은 운동 따로 하셔야 돼요. 길 다니면서도 팔 돌리면서 연습해보겠습니다. 진짜죠? 진짜죠? 제가 이 닉네임 말할 순 없지만 한번 저한테 뭐 DM이라도 보내주세요. 이걸로 운동하면 팔 살 좀 많이 빠질까요? 이거는 수강생들이나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야, 춤추면 살 빠지지 않아? 뭐 다이어트 되지 않아? 뭐 나 워킹 배우고 싶은데 살 빠져?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보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다이어트는 운동을 하셔야 빠져요. 그거는 확실해요.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춤으로 살 안 빠져요.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는 거의 다 제가 아리 오빠의 노래로 쓰고 있어요. 아리 오빠가 직접 노래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 만바리로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 주소 띄워드릴게요. 여기로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노래는. 워킹할 때 상체에 다 힘이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워킹을 하든 뭐를 하든 온몸에 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을 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투어할 때 뒷어깨를 손등 쪽으로 터치한 느낌인가요? 손바닥 쪽으로 터치한 느낌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쵸?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손등으로 터치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손바닥으로 저는 터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초 말고 조금 어려운 동작 가르쳐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어려운 동작 뛰어 한구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워킹 튜토리얼을 시작한 게 좀 베이직 위주다 보니까 아마 좀 베이직 위주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고 할 거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손 모양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손을 하려고 해도 뭔가 어색하고 안 예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 밑에 손끝도 포인트인가요? 라고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강생분들. 저도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면 웃기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웃기고, 그쵸? 이렇게 하고 팔 돌리면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내 싸대기가 맞아. 그래서 거의 보통 약간 달걀 진 정도로 편하게 주먹을 쥐고 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착착착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집중할 때 약간 손가락으로 많이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왁손이라고 해서 약간 닭발 근데 꽃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워킹을 상징하는 왁손. 왁왁 이거를 약간 스냅 이런 식으로
쳐서 할 때 예쁘거든요. 근데 보통 투어 돌릴 때도 이렇게 왁손을 하진 않고 거의 포즈 할 때, 거의 포즈 할 때. 포즈 할 때 많이 왁손이 쓰이죠. 근데 막 그렇게 투어 할 때 왁손 막 이러진 않아요. 춤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있어요. 너무 많이 주다 싶으면은 그 다음 주에 조금 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운동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두가 그렇다시피 되진 않아요.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 화이팅. 왁킹을 하는데 그 동작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세요. 천천히, 제가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좀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길도 생기고. 이 정도로 한번 댓글을 읽어봤고, 이 외에도 시간 가는 줄 물어봤어요. 저 볼 거면 알차네요. 재밌어요. 뭐 왁킹 튜토리얼 콘텐츠 너무 좋아요. 다음 편도 기다릴게요. 배우기 편해서 너무 좋아요. 뭐 설명도 너무 쉽게 잘해주시네요. 뭐 왁킹 영상 더 올려주세요. 와, 영상 감사합니다. 여태 본 영상 좀 제일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식 멤버 아니지만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서 왁킹 배우고 있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댓글들, 응원의 댓글과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왁킹 튜토리얼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이 질문들로 약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다시 춤으로 재밌게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루틴을 만들어서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즘 한참 난리죠. 모두 몸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